부산시가 서울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되고요. 15일 BTS 콘서트와 관련해 부산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의 변화, 부산의 미래, 부산 이대희 뉴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광용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동구 문화 플랫폼에서 인사드리는데요. 뭔가 저희가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뭔가 저희가 영화 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네. 들고요. 지금 이곳에서는요. 부산 국제영화제 시즌을 맞아서 영화의 순간들, 특별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의 멋진 작품과 함께 영화 주제곡도 듣고 영화 취향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고요? 역시 영화의 도시 부산다운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번 주 부산 이대희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박형준 시장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9박 12일 동안 5개국을 돌면서 2030 부산의 꿈을 세계에 널리 알렸는데요. 쉴 틈 없이 바로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권 홍보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서울시와 본격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6일 서울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해외 교섭 홍보 활동에 행정적 지원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 유치 협력과 마케팅 지원, 국내외 공동 협력 사업 발굴 추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그리고 최고의 영화 축제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3년 만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올해는 상영 작품 수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좌석도 100% 오픈했다죠. 다시 마주보다를 슬로건으로 부대 행사도 전면 재개했고요. 시민과 국내외 영화 팬들의 설레는 발걸음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의 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을 시네마 천국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의 항해를 펼칩니다. 개막작인 이란의 하디 모하게 감독의 바람의 향기를 시작으로 공식 초청작 71개국 242편과 커뮤니티 비프 111편 등을 상영하며 세계적인 홍콩 스타 양조이를 비롯해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와 배우 이영애 강동원 등 국내외 영화인들이 대거 부산을 찾습니다. 또한 영화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OTT 시리즈 상영작 수를 확대하고 부산 스토리마켓을 처음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 기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스, 이벤트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치 활동에도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또 이 행사 챙겨봐야죠. 물론이죠. Yet to come in 부산! 바로 15일에 열릴 예정인 BTS 공연인데요. 정식으로 초대된 관객만 무려 5만 명이고요. 공연장 외부에서 전 세계에서 최소 2천 명의 팬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만큼 교통량 급증이 걱정되실 텐데요. 부산시는 시내 진입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5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대비해 부산시가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행사 당일 도시철도 1호선부터 4호선을 50차례 증편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합니다. 또 KTX 상하행 2편과 SRT 상하행 1편이 증편 운행되고 동해선도 예비열차 2대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비행기의 경우 인천 김해공항 국제선 환승 내항기가 하루 2차례 운행되고 국제선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일본 간 여객기를 주 3회에서 7회 추가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307번 공항버스가 콘서트장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6대를 증차해 배차 간격도 15분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부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단신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아빠의 자장가 공모전을 통해 대상 등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아빠들이 직접 지은 노랫말과 목소리를 담아 의미가 큰 수상곡들은 향후 육아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10월 5일 부산시청에서 제43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부산포해전 승전 430주년을 맞아 위대한 시민, 도약하는 부산을 주제로 기념 영상 상영, 시민 헌장 낭독,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시아 창업도시 부산을 위한 글로벌 창업축제 플라이 아시아 2022가 오는 11월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창업 네트워크와 공동투자 플랫폼 조성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플라이 아시아 어워즈가 개최되는데요. 오는 14일까지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화려하게 컴백한 부국제, 두말 필요 없는 BTS 콘서트. 야, 정말이지 부산의 10월은 글로벌 이벤트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요. 10월이 또 부산 방문의 달이기도 한데 전 세계의 관심이 부산으로 확 모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부산 부심 바이브가 팍팍 샘솟네요. 네, 행복한 뉴스들로 꽉꽉 채웠던 오늘 부산 이대인데요. 더 즐거운 소식 안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대.